안녕 키아 여러분들, 키아라입니다. 오늘 약간 낯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오늘은 제가 왜 왔냐? 바로 설날을 기념해서 제가 직접 떡국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분들한테 먹여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노트도 준비하고 낯선 컴퓨터 앞에서 검색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어가지고 장도 보고 하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여러분들 저 잘할 것 같나요? 예! 저 참고로 백정호 선생님 되게 좋았거든요. 이렇게 떡국에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줄 몰랐어. 엄마한테 고마워야 돼요. 엄마 고마워. 이렇게 다 적었고요. 하트 표시 해놓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지금 당장 사야 될 것들을 적어서 지금 바로 장을 보러 갈 겁니다. 같이 가시죠. 뿅. 아. 구매를 하실 예정입니까? 저는 떡국떡부터 살 거예요. 어디는지 아세요? 몰라요. 일단 직진하고 보는 건가요? 기다려보세요. 떡국떡이요? 네네. 일단 질문하고 보는 스타일이군요. 네, 저는 앞에도 봐주시고. 이런 거 봐도 미니만 돌아가고 네. 이게 몇 인분인가요? 감대로 갈게요. 두 개는 사야 돼요. 김가루를 사야 돼요. 김가루 있었나요? 행사해요. 이거 너무 많지 않아? 그러니까요. 너무 엄청 많네. 이거 내가 집에서 갖고 올게요. 집에 김 있으세요? 우리 집 집인데. 집에 김이 있으세요? 가정집에 김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?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. 감사해요. 우리 설쌤 이런 텀이나 여러분. 김 협찬해주신대요. 김가루는 그냥 설쌤의 도움으로 패스를 하기로 하고요. 가장 어려운 고기를 사러 가시죠. 떡국에 넣을 건데 여기 무슨 고기 사요? 여기 100g이면 근데 200g은 너무 많을 것 같고. 아니요? 제 감을 믿을게요. 이거 두개 해야 되는 거 어때요? 뭐라고요? 두 개 어때요? 한 개 진짜 너무 적죠? 5인분인데 그죠? 그러면 마지막 계란만 나왔어. 4,000원. 유통기한은 2월 27일까지 넉넉해요. 좋아요. 이거를 사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나? 네, 끝! 다 샀어요. 제가 참 봤어요.
잠깐만. 아 잠깐만 좀 무서우니까. 들어와 보시죠. 들어와 보세요. 아, 아니요 아니요. 제가 또 레고를 사랑하지 않습니까? 이거도 이거 이거 있어. 멋지다. 저 그거 갖고 싶어요. 타노스 손. 손. 그거 진짜 진심으로 지금 그것도 살까 말까 지금 엄청나요. 네, 이제 모든 떡국을 할 준비를 마쳤고요. 내일 열심히 떡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도 보고 열심히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열심히 후라이팬질도 해보고 열심히 해서 우리 식구분들 맛있는 떡국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나중에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키아들도 제가 꼭 요리해줄게요. 약속. 좀 잘할 수 있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백셰프예요. 오늘 제가 여러분 떡국을 만들 건데요. 설날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손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이렇게 감춰야 된대. 근데 나 부서지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? 혹시 이건 다진 마늘인가요? 저희 첫 지단이. 저희 회사에 한 분께서 맛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신다. 불좀 켜봐. 참기름이랑 소금 있으면 돼요. 아니요. 참기름이랑 식용유. 하나, 둘, 셋, 넷. 이 정도. 만두. 국물 보세요. 국물이 점점 떡국 국물이 돼가고 있어요. 그럴 때까지 핑미업을 듣고 있을까요? 좋아요. 아, 안 들을래요. 점점 졸아드는 국물. 졸아드는 국물. 아, 진짜 무섭다. 아, 잠깐만요. 이건 아닌 것 같아. 근데 또 아, 또 우리 키아라가 생일 처음으로 떡국을 맹글었는데요. 제가 또 시식을 하고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아까처럼 그 국물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? 싱거운 것도 아니고 안 싱거운 것도 아닌데 아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네? 보통 김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떡국의 떡은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. 이건 입에서 녹아요. 녹는 떡. 녹는 떡. 아니에요. 오늘 다른 식당 안 가고 여기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.
맛있죠?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근데 진짜 맛있죠? 네. 네. 저 한번 시식해보겠습니다. 네. 솔쌤이십니다. 심심하긴 해. 근데 좋아. 진짜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로 먹어볼래. 키아라의 첫 떡국 만들기가 이렇게 소토화된 상태로 끝이 났는데요. 사실은 처음에 너무너무 설레게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. 하지만 그래도 했는데 다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었대요. 그죠? 네, 완전 저 두 그릇 다 먹었어요. 그래도 우당탕탕 했지만 결과는 잘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저의 우당탕탕 떡국 만들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